안녕하세요. 꽃대신대 유아정 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띠. 호랭이띠. 호랭이띠. 호랭이띠들이 참 강해. 빠르고, 급하고, 성격들이. 지랄 맞을 때도 있고. 근데 올해 대체적으로 호랭이띠들이 삼재가 나가면서 그동안 많이 안 풀렸잖아. 그러면 올해 기해년에는 좋습니까?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아주 좋다고 보면 안 돼. 그래서 범띠생들은 크게 사업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. 그럼 할까 말까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대체적으로 좋을 거라고 봐요. 자, 22살 호랭이띠. 그동안에 조금 학업이 부진했다라면 올해는 시험에 합격수도 좀 있을 것 같고, 조금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은 결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자기 관리 철저히 하면은 축하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올해는 좀 22살 호랭이띠들은 상승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조금 많은 계획을 잘 잡아서 기해년에 미래를 보고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. 병인생 34살이죠. 무기력증이 있을 거라고 봐. 좀 지쳐 있다고, 권태 어떤 그런 슬럼프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취미 활동을 많이 가져서 컨디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. 아, 왜 나는 안 돼요? 아, 호랭이띠들 왜안 돼요? 이러지 말고, 조금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시기 아닌가 싶어요. 34살들은 조금 요 시기만 잘 참으면,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자기 거에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, 너무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, 계획을 조금 취미를 다른 걸로 잡으면서 내 활력소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, 기해년에는. 자, 그렇게 봅니다. 자, 또 갑인생에 오는 46. 조금 안 좋을 거라고 봐. 그동안에 안 풀리고 빚이 많았다든가 아니면은 금전으로 좀 답답하고 부부 갈등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올해는 좀 힘들 거예요. 싸움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금전에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 빠져나가니까 노력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. 46 갑인생들은. 이민생 58은 조금 올해 몸으로 많이 칠 거라고 봐요. 기해년에 건강에 정말 유의를 해야 된다. 병원 신세를 좀 지지 않을까. 그리고 그동안에 좀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서 내 체력 관리, 건강 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라. 금전에 너무 눈을 뜨지 말아라. 좀 묻어가는 그런 해라고 봅니다. 병인생 70. 올해 경인생들도 답답함이 많죠. 충돌, 마찰, 사업 부진 이런 걸로 그동안에 조금 부질했던 게 내가 손을 운대든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끌고 간대든가 뭐 이런 게좀 있을 거라고 봐요. 기도, 순회 이런 걸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. 마음에 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수행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무인생 82. 올해 좀 뭐라 그럴까? 올해 몸으로 몸으로도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지만은, 좀 집안에 무인생을 갖고 계시는, 자제 자제분들은,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, 초상을 볼수 있다. 좀 몸수가 조금 끓인 사람들은 집안에 우환이 조금 낄수 있다. 그러니까 또 몸이 좀 많이 아플 수 있다. 기존에 또 아픈 사람들은 좀 갈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감사합니다.